안녕하세요. 신비아버님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에요. 저는 좀 바쁘게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주문해 주신 아이들 모두 택배 발송을 했어요. 내일도 현충일이어서 휴무인 관계로 목요일에 도착할 가능성이 많고요. 혹시 조금 늦어진다면 금요일 날도 발송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 보냈다는 말씀드리고요. 넉넉한 마음으로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택배가 도착하지 않는다면 문자 주셔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도 한번 확인해야 마음이 놓이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에도 요모조모 아이들 준비해서 소개해 드리는데요. 즐거운 만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아이는 이 거꾸로 처박힌 삼각형입니다. 토요일 날 방송에서 제가 가져온 아이들은 다 판매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가서 하나를 더 품어 왔는데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멋있습니다. 다리도 튼실하고 근사하고 삼각형이 이렇게 박혀 있는데, 이 아이가 인기 있는 이유는 이 삼각형이라는 의미 때문에 그래요. 여름철에 장마가 질때 흙이 축축하면 아이들이 물음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삼각형이어서 물빨짐도 좋고, 또 흙의 양도 적고, 이렇게 또, 큰 대품을 심을 때는, 마사가 많이 들어가서 무겁잖아요. 화분 자체가 무거우면 안 되니까 흙이 양도 좀 조금 들어가고, 이런 모습이어서 좋고, 철화가 동그랗게 자라는 철화도 있지만 옆으로 자라는 철화 많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자라는 철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화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형이 아니고 사다리꼴이어서 옆으로 자라는 철화에게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입구가 25cm예요. 이쪽이 25cm인데 내경은 22cm 되죠. 그러니까 철화가 25cm까지, 24cm까지는 자라도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18cm. 이쪽도 많이 넓어졌어요. 철화가 옆으로만 딱 자라는 게 아니라 구불구불 자라니까 이쪽을 조금 더 넓혀주신 것 같아요. 키는 18cm 됩니다. 자, 1번, 이 멋진 아이, 8만원입니다. 2번은 뿔소라 분입니다. 뿔소라를 이렇게 식재를 해놔서 5만원짜리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엎어진 삼각형이 있어요. 이 아이가 다리입니다. 다리에 구멍을 뻥뻥 뚫어서 환기가 잘 되도록 만들어졌고요. 여기 중간부터는 소라의 몸통이에요. 자, 이렇게 물구멍도 뚫려있습니다. 만약에 물을 주면 이쪽으로 쏟아지겠죠. 다리로는 안 가요. 자, 그리고 그 모습은 카라처럼 만들어서 카라꽃 같죠? 입구가 18cm, 19cm 정도 되고요. 13cm까지 다리고 한 14cm만 몸통인데, 저 삼각형과 마찬가지로 비스듬한 삼각형이잖아요. 그래서 흙이 많이 안 들어가서 물마르면 좋습니다. 여기 루비 레크루스 같은 아이 막 심어놓으면 너무 이쁘겠죠? 자, 저렇게 늘어짐의 미학을 보여주는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리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흙을 많이 놓지 않고도 가볍고, 또 사이즈도 크고, 특히 키가 높아서 늘어지는 아이들 심어주면 너무 멋있다고 그러십니다. 우리 여사님께서 심어서 너무 감동이 돼서 보여주신 사진 하나 같이 보여드릴게요. 30cm입니다. 키가 30cm 되는 그런 높이니까 내려오는 아이들, 늘어지는 아이들을 얼마나 멋있게 풍성하게 심겨지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입구는 22cm가 넘는 커다란 아이입니다. 커다란 아이인데 흙은 많이 안 들어가요. 여기까지 다리니까. 키가 높은 아이를 소개해드리면 여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흙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물음을까봐 무서워요. 네, 이 아이는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이 아이는 30cm 키를 가진 아이는 8만 원 2번이고요. 24cm 키를 가진 아이입니다. 5만 원입니다. 이 뿔소라는 제작 자체가 많이 안 돼요. 만들기가 어려운 공법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나 만들 수 없고, 또 많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한 10개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다 판매가 되고 커다란 아이는 하나 남았고, 작은 아이는 이렇게 2개 남았습니다. 색깔 다르죠. 이 아이는 흰색 바탕이고, 이 아이는 이렇게
소라색으로 되어 있어요. 자, 3번 5만원입니다. 자, 4번은 오랜만에 서랍은 준비해 봅니다. 이거는 13cm, 키는 10.5cm 되는 아이인데요. 요렇게 3개를 준비했어요. 푸른 나뭇잎, 붉은 나뭇잎, 푸른 나뭇잎. 꽃도 무성하게 피어있는 요 아이가 있는데요. 2만원짜리예요. 3개에서 6만원, 4번입니다. 이도 한동안 너무 인기가 많아서 완판이 되었다가 다시 가마가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와서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9cm, 키는 12.5cm예요. 이 아이도 식지에 났을 때 굉장히 이쁜 아이예요.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화분을 가져가셔서 식재하신 여사님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사진을 주셨는데 정말 이쁘더라고요. 자, 5번 이 아이는 25,000원짜리 두 개에서 5만 원입니다. 자, 6번입니다. 이 아이도 사이즈가 크고 가격 저렴하고 또 이쁘기까지 해서 좋아하시는 분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는 12.5cm, 그리고 키는 10cm 되는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녹색 바탕에 노란 국화가 있어요. 그리고 작은 꽃도 있습니다. 다리는 두각을 해서 든실하게 이렇게 몸에 붙어 있는 그런 아이고요. 이 아이는 환타색이죠. 환타색의 파란 꽃. 이 파란 꽃이 신비스럽게 너무 예쁘네요. 환타색도 상큼한 기분을 상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자, 이렇게 두 아이 해서 5만원짜리 두 개에서 10만원인데, 저이 아이를 계속해서 9만원에 할인해드렸어요. 만원을 할인해드렸거든요. 오늘도 만원 할인해서 9만원에 드립니다. 6번은 이렇게 두 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7번은 옛들 용본을 준비해 봅니다. 거친 흙으로 만들어져서 아주 빈티지한 느낌이 물씬 나는 이번 작품은 그러네요. 전체 크기는 11cm 되는데요. 전주를 안으로 살짝 이렇게 몰았어요. 그래서 내경은 8cm, 키는 15.5cm 됩니다. 이렇게 목단 꽃과 이렇게 꽃그림이 있는 두 아이를 세트로 준비했어요. 이 아이는 26,000원짜리고, 두 개에서 52,000원인데, 항상 그렇게 애매할 때 제가 할인해드렸잖아요. 5만원에 드립니다. 7번입니다. 김현정 씨의 뭐, 산다는 게, 그 노래 있잖아요. 맞아요. 아모르 파티에서 쿵짜락딱 쿵짝쿵짝 하는 그 노래 제목과 똑같은 아모르 파티예요. 내 인생을 즐겨라. 라티노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 인생을 즐겨라라는 좌우명, 아모르 파티라는 좌우명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아주 많다고 그래요. 내 인생을 즐겨라. 아모르 파티 준비합니다. 이거는 12cm, 키는 11cm. 이 아이는 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는 레이스를 달린 것처럼 레이스 모양을 만들어 놔서 굉장히 여성스러워요. 저이 아이는 31,000원짜리인데요. 여기 같은 애기들을 항상 제가 같이 시집보내요. 여왕마마만 갈수 없어서 하녀들을 같이 보내죠. 입구는 8cm, 키는 8cm 되는 아이 14,000원짜리입니다. 이렇게 두개 해서 세트로 3종에 59,000원인데 5만원에 드렸어요. 오늘도 요세 아이 5만 원에 드립니다. 9번입니다. 빨간 바탕에 커다란 돼지꽃 같아요. 돼지꽃이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는 하얀색으로 마무리를 줘서 뭔가 그더 깔끔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지꽃이 피어 있고요. 이 분홍색 바탕에는 푸른 돼지꽃과 하얀 돼지꽃이 피어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입구는 11cm, 입구가 괜찮아요. 키는 7cm 되는 아이죠. 3만원짜리 두개 해서 6만원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10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분홍색과 보라색 세트가 아주 잘 어울린다고 해서 이런 세트 많이 구성합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세트 이쁘죠? 입구가 12cm, 키가 9.5cm 됩니다. 다리 이런 모습이고요. 입구는 이렇게 넓어요.
26,000원짜리 두개 해서 5만원에 드립니다. 10번입니다. 11번입니다. 예, 수목공방에서 저렴하고 큰 사이즈의 창문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는 13cm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13cm, 그리고 키는 8.5cm 돼요. 다리 튼실하게 정말 단단하게 잘 붙어 있고요. 녹색, 비둘기색, 푸른색, 보라색, 분홍색 이렇게 다섯 가지로 되어 있어요. 8,000원짜리입니다. 8호 40, 4만원입니다. 11번입니다. 12번입니다. 저는 분홍색과 보라색 세트를 아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분홍색과 보라색이네요. 커다란 분홍색 꽃, 그리고 커다란 보라색 꽃이 있는데요. 저희 아이는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도 있어요. 그래서 햇살이 부족한 뒷면을 햇살 맞기 위해서 돌려놨을 때도 그래도 허술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돌려놔도 돼요. 그리고 여기 나비가 한 마리 있습니다. 나비도 있고요. 꽃도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나비가 있어요. 이런 모습이 아니고요. 다리는 몸에 역시 붙어 있습니다. 요즘은 다리를 따로 붙이지 않고 이렇게 몸에 붙여서 조각해내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좀 고급지죠. 그래서 이렇게 다리 붙은 아이들이 가격대가 좀 있어요. 이 꽃은 11cm, 키는 11cm입니다. 미르가 은하수라는 뜻인지 용이라는 뜻인지 막 헷갈리네 갑자기. 미르입니다. 은하수가 맞을 것 같아요. 12번이고요. 35,000원짜리 두 개에서 7만원인데 65,000원에 드립니다. 자, 풍경분 준비했습니다. 기와집이 있는 아주 커다란 저택의 집안인 것 같아요. 여기는 가수원이고 가수원 집 주인인 것 같아요. 하얀 꽃이 피면은 백가수원인가요? 백꽃이 피어 있고 뒤에 꽃, 뭐그 매화꽃도 피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봄과 요 앞에는 바다예요. 바닷가에 겨울 풍경을 그려 놓았습니다. 이 꽃은 13cm, 키는 12cm입니다. 이 아이들은 3만원짜리죠. 두 개에서 6만원입니다. 13번이고요. 이 아이하고 이 아이하고 같은 곳인 것 같아요. 같은 바닷가 마을 같죠? 봄의 바닷가 마을, 겨울의 바닷가 마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가수원입니다. 가수원에 나무들이 앙상해졌어요. 이런 모습의 겨울 풍경입니다. 아주 시원해 보입니다. 이렇게 두 아이는 14번이에요. 6만원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넓은 화분을 필요하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작은 아이들 여기저기 막 심어놨는데 그 아이들 합식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공간을 좀 확보하고 싶으신 분한테 이 화분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거는 20cm입니다. 옆으로는 20cm, 이쪽은 12cm 되는데요. 물구멍도 두개빵 뚫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 장미 코사지가 있는 아이고요. 38,000원인데 35,000원에 드립니다. 두 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두개다 35,000원 아니 두개 35,000원 아니고요. 요 아이 35,000원, 요 아이 35,000원입니다. 좀 붉은 장미, 분홍색 장미 이렇게 지정하셔서 주문해 주시면 돼요. 15번입니다. 16번 목단입니다. 노란 목단과 하얀 목단. 그리고 바탕은 붉은색과 녹색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미나에는 꽃에는 꼭 나비나 벌이 있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두 아이고요. 이 꽃은 9.5cm, 키는 11cm입니다. 16,000원짜리 두 개예요. 32,000원인데 역시 꼬리 자르고 3만원에 드릴게요. 16번. 요런 아이가 준비되었네요. 어제 만 원의 행복을 했었죠. 만 원대의 아이들 또는 만원 이상의 할인, 그렇게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꽃향기 이 명품 화분을 만 원을 넘게 할인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요런 모습입니다. 너무 이뻐요. 이그 화면 가득히 그려진 꽃의 위치가 굉장히 좋고요. 요렇게 이 아이는 정면, 이 아이는 측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분홍색과 주황색입니다. 이 꽃은 9cm, 키는 9cm인데요. 이 아이는 어떤 게 좋냐면 베란다에서 기르시는 분한테는 좋아요. 이렇게 붙여놔서
자리 차지를 많이 안 하고, 거리대에 내놓을 때 다리 모양 보셨죠? 그리고 거리대에 동그란 거 내놓으면은 공간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 딱 넣어놓으면 더 많은 아이를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요 화분만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희 와인은 화분을 볼때 물감이 전체적으로 칠해진 아이들이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물감약이 유학 값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공도 더 많이 들고, 이렇게 칠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는 4만 3천 원입니다. 두 아이 해서 8만 6천 원이에요. 8만 6천 원인데, 만원 정도 할인해서 7만 5천 원에 드리겠습니다. 17번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꽃향기분이 나왔을 때, 붉은색과 노란색 막 이런 아이들 다 3만 5천 원에 드렸었는데요. 이 아이는 그 아이보다 더 커요. 그래서 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이 아이 오랜만이죠. 이 아이도 사연이 있는 아이예요. 입구는 10cm, 키는 24cm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시집도 못 가고 소박을 맞았어요. 어떤 여사님께서 이것저것 막 주문을 하시고 입금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다고 하셨는데 입금이 안 됐어요. 그랬더니 물건을 먼저 보내달라고 입금해 주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먼저 물건을 먼저 보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직까지도 입금도 안 하시고 어떤 문자나 연락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 연락이 없어서 다른 분께 시집 보내려고 준비합니다. 저이 아이는 3만 원짜리죠. 이렇게 보석을 많이 좀 해달라고 해서 보석을 많이 하고 시집 갈 준비도 다 해놨던 아이인데요. 자, 이 아이는 6만 원에 드릴게요. 18번입니다. 19번 호박입니다. 광주에 호박 나이트라고 유명한 나이트가 있죠. 우리 어렸을 때는 발바닥 비비면 밑창에 강강삼각 된다고 발바닥 강강삼각하러 가자고 그렇게 주말에 나이트 클럽 가고 했었는데요. 호박 나이트가 있더라고요. 저희 지난번 이 아이를 처음 소개해드릴 때그 신달렐라 뭐 언니들 뭐 이런 동화를 만들어드렸는데 어떤 분께서 동화를 모두 가져가셨어요. 그분은 이런 아이들 볼 때마다 신데렐라가 생각나고 행복한 마음이실 것 같아요. 저그 신데렐라의 호박입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인데요. 너무 이쁘죠? 그리고 이 아이는 제일 이쁜 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3만 8천 원이에요. 사이즈 이렇게 큰데 3만 8천 원이고, 홍조분이 가볍다고 그랬더니 어느 분께서 다육이는 마사를 많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화분이 무거우면 정말 안 되는데 뭐 이런 말씀하시면서 정말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전체 크기는 19cm입니다. 이 호박 크기가 19cm인 거예요. 전주를 이렇게 전을 안으로 막 이렇게 해서 호박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경은 15cm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창을 심어주신다면 이 아이하고 이렇게 나란히 논다 하더라도 창 손끝이 여기까지 나와도 서로 다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입구가 15cm여도 16cm 심어줘도 너무너무 괜찮아요. 와이 각각 39,000원인데 붉은색은 19번이라고 하고요. 파란색은 20번이라고 하겠습니다. 호박 소개해드렸습니다. 크면서도 이쁘면서도 멋있으면서도 가볍고 가격 저렴한 홍조분입니다. 입구 20cm, 이쪽은 17cm. 저희 아이는 21cm, 이쪽이 더 크네요. 그리고 이쪽은 17cm 됩니다. 키는 13cm예요. 이 아이는 뿌리가 아주 강한 아이들, 하울시아와 같이 뿌리 많은 아이들 심어줘도 좋아요. 깊이감이 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옆으로 기니까, 그리고 이렇게 면적이 넓으니까 철화 심어주셔도 좋고요. 합식하기에도 좋고, 무엇보다도 크고 가격이 저렴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절벽입니다. 푸른 절벽과 깊은 바다의 절벽 이렇게 보시면 돼요. 22번은 파란색이고 21번은 녹색입니다. 21번 45,000원.
22번 45,000원입니다. 자, 팅커벨입니다. 요 아이 인기가 날로 상승하고 있어요. 예, 처음 나왔을 때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서 제가 갔다가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판매를 하고 나서 식재를 하신 분들이 너무 좋다고 반응이 좋으신 거예요. 지금은 찾아볼 수 없어요. 나오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아이입니다. 저도 이번에 나온 아이 중에 대부분을 제가 다 가져왔는데 이렇게 세개 남았어요. 23번입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굉장히 멋있죠? 허리가 잘록합니다. 다리도 아주 독특한 모습으로 생겼어요. 제가 이 아이를 팅커벨이라고 하는 이유가 허리가 가늘어서 그래요. 어떤 여자가 가는 팅커벨의 허리가 부러워서 갈비뼈 6대를 뺐다는 얘기도 했죠. 자, 이렇게 입구는 넓습니다. 합식하거나 창심호 주거나 습기에 약한 바이솔 심어주면 좋은 이유가 밑에 부분이 얇기 때문에 흙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저희 크기는 20cm 된다고 보시고요. 키는 12cm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만 원이에요. 23번 5만 원, 24번 5만 원, 25번 5만 원입니다. 이렇게 딱세개 남았어요. 이 아이를 보시고 어떤 선생님께서 이걸 크게 만들어서 한 30cm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시는데,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작품이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입구는 13cm, 이렇게 오므라든 아이가 있고요. 벌어진 아이가 있어요. 벌어진 아이는 13.5cm, 0.5mm 정도 차이 나요. 키는 11cm입니다. 네, 벌어진 아이 주세요. 오므라진 아이 주세요. 주문이 불가능해요. 그냥 개수 맞추는데, 되도록 벌어진 아이를 많이 드리고, 부족하면 요런 아이도 드릴 거예요.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격을 얼마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아이는 만 원짜리입니다. 입구가 16.5cm, 16cm예요. 그러니까 16cm짜리는 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키는 12cm입니다. 14,000원짜리입니다. 14,000원짜리 녹색과 흰색이 있는데, 최근에 이런 다리 모양이 바뀐 아이가 나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수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아이 이름을 달라고 주문하시면 좀 어렵고요. 역시 오므라진 아이, 벌어진 아이, 또 이것도 맞춰드릴 수 없고, 되도록이면 벌어진 아이로 드립니다. 14,000원짜리는 입구가 18cm예요. 저이 아이도 18cm, 키는 13cm입니다. 14,000원짜리 창분, 몇 개, 흰색 몇 개, 녹색 몇 개, 흰색 몇 개, 이렇게 주문하시면 돼요. 사이즈 굉장히 넉넉하고 금액 저렴하죠?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